채팅창에 출산 후에 모유 수유 중에는 상관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 출산 후에 모유 수유와 체중 감량이 같이 동반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그때 더 타이트업이 잘 되기 때문에 좋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체중이 어차피 불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니까요. 네, 출산 후에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자분들은요. 네.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한번 하면 멈출 수 없는 거 알죠? 그럼요. 그렇죠. 효과를 보고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맛을 봤다고 그러는 거. 그렇죠. 한번 맛을 보면 네. 그리고 칼리 타영님께서 저 다크서클도 한 방으로 치료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좀 이따 대답해 주세요. 진지하시네요, 선생님. 코 주변이 좀 네. 예민한 부분이라 잠시만요.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이게 그냥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그리고 네. 선생님이 이게 시술하시는데 저희가 질문을 드린다는 자체가 실례예요. 이게 그렇죠.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귀찮거든요 지금. 아, 귀찮은 거예. 왜 너 지금 이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네, 네. 그 안 좋은 부분에서 출혈이 많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지금 미간 쪽에 했더니 출혈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네. 여기 인상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심혈이 많이 움츠려 있는데 아. 이걸 뚫리면 가슴 답답하고 소화 안 되시는 것들도 많이 뚫리는 아. 그런 효과가. 저 이거 하면은 철철. 저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나겠네요. 그래서 저도 말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그렇죠. 네, 좋지 않은 인상이 생기는데 이런 방법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홈페이지 채팅창 질문 중에 태열 씨 개콘 발레리는 혹시 발레 다이어트 방송에서 아이디어 얻으신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 네.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또 다이어트 발레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팀원들에게 난 발레를 배운 적이 있다. 산후 발레, 산후 발레. 아, 산후 발레. 이 손이나 이런 거. 그쵸? 저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아주 네. 그때 어쩐지 잘한다 했더니 김태우 씨가 발레리노로 그렇게 큰 인기를 끌 줄 몰랐습니다. 네. 자. 되게 지금 부끄러워요. 근데 네. 그 얘기하면 참 부끄러워요. 우선 반쪽만 시술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방송 끝나고도 나머지 해드릴 거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네. 잠깐 앉으셔서 한번 네. 비교해 볼게요. 네. 와. 네.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자, 어떻게 변신을 했을지 아무래도 한쪽만 했기 때문에 네네. 더욱더 효과를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거울 지금 보셨나요? 네. 네. 앞에 보시고. 지금 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차이점 느껴지시는 네. 게 조금만 앞쪽으로 보셔서 지금 보시게 되면 좌우에 그 팔자주름이 약간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느낌 드시죠? 네. 네. 그래서 그죠? 좌우가 다릅니다. 지금. 네. 지금 시술한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이기 때문에 잠깐 가리신 다음에 보시고 이쪽 가리시게 되면은 아~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확실히 이 네. 아래쪽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턱선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가 실례되지만 네. 네. 여기서 좀 여기가 이쪽이 그쵸? 더 도톰해요. 지금 보시면 네. 교근 쪽이 더 도톰한데 이쪽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 나시고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여기 타이트업 되는 거 느껴지시고 네. 본인 스스로 약간 리프팅 느낌 드시나요? 네. 정말 턱선 이쪽이 정말 많이 달라요. 보시면서 혹시 느끼시는지 저 지금 채팅창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라인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쪽은 네. 지금 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약간 네. 네모난 네.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고 아까도 제가 분명히 일부러 자세히 봤거든요. 어떤 네. 변화가 생기는지 좀 궁금했는데 확실히 라인이 좀 날렵해지시고 좀 깨끗하게 정돈된 그런 느낌이 드십니다. 저는 이쪽만 라면 먹고 잤고 이쪽은 진짜 안 먹고 잔 것처럼 이쪽이 이렇게 부어있는 듯한 네. 와, 직접 효과를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거는 제일 좋은 게 바로바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통증도 별로 그냥 정말 이렇게 어디지 다리 다쳤을 때 이렇게 침 맞는 그런 느낌 반도 안 드는 것 같고요.
어떤 곳은 아예 느낌이 없어요.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채팅창을 보시면서도 그렇고 저희 방청객분들 분위기도 아프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서 보니까 통증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술 때문에 한쪽만 하셨는데 네. 채팅창에 훈님이 그 본인 얼굴은 비대칭이래요. 이게 네.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네,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좌우 비대칭이라고 할 때는 근육적으로 어떤 한쪽을 더 많이 쓴 것도 있겠지만 골반이라든가 척추 부분에서 약간 틀어짐이 있을 때도 많이 나타나요. 네, 그럼 골반이랑 척추가 왜 틀어졌느냐를 또 다시 추적해 보면은 자세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대장이라든가 소장 그리고 간이 많이 좀 부어 있고 이러신 분들도 좌우 비대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아, 저는 진짜 가까이서 계속 보는데. 왜 오른쪽은 살이 빠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렇죠. 네. 양쪽을 다 이제 하시고 나시면 또 네. 변화한 모습이 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 꼭 올려드리도록 네, 꼭 하겠고요. 해주셔야 돼요. 꼭.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만 빠졌어요 지금. 네, 큰일 나는데 네, 이쪽만 빠지면 안 되는데 네. 지금 70%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시술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옆구리살을 좀 정리하는 그런 매선을 시술을 받았었는데 네네. 이번에 또 얼굴까지 예뻐지셨다라고 하니까 저희 시청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실 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본인 얼굴 이렇게 TV 앞에 보인다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꺼리낌 없이 이렇게 해준다는 그쵸. 거에 정말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네. 저희가 선물도 드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LG 생활건강에서 제공하는 노폐물을 비우고 영양을 채우는 신개념 에센스 수려한 효 발효 효초 에센스를 네.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이거 예. 예. 선물로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걱정 안 할, 이쪽 해드릴 거예요. 네, 걱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네,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 선생님께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몸이 건강하면 얼굴 색깔도 좀 밝아지고, 또 표정도 밝아진다는 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얼른 한번 받아보고 네,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그럼 먼저 시청자 퀴즈 한번 정답을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시청자 퀴즈는요. 초콜릿의 주 원료는 무엇입니까? 라는 네. 질문을 세 글자, 드렸습니다. 설탕일까요? 아닐까요? 네, 네. 자, 오늘 정답은요. 바로 뭐였죠? 자, 그 전에 자, 네, 방청객 네.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노란 봇 정확하게 네. 카카오요. 네, 카카오. 정답 정답입니다. 네, 카카오. 자, 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요, 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아츠 뉴스에서 제공하는 네. 대머리 여가수 연극 티켓을 선물로 드리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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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생활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 시청자 우리 퀴즈 네, 정답 맞춰주신 우리 채팅창에 올려주신 우리 정답 네 분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페이스 네. 새 얼굴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엘리와나님, 네. 네. 칼리타영님. 네. 훈님 그리고 건만님이십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분께도 저희가 커피와 네. 도넛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초콜릿의 주요 원료는 카카오였습니다. 그쵸. 네, 생활 상식도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혹시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도 직접 가서 방청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www.lgstudio.co.kr로 들어오셔서 방송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네. 오시면은 저희가 그냥 돌려보내 드릴 않죠. 없습니다. 팍팍 쏩니다. 팍팍팍팍. 네. 세상 모든 과일의 꿈 델몬트 그쵸? 바나나 네,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라이프스 굿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또 에코백과 또 스푼 세트 그리고 욕실용 겸 라디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겸 시계까지. 저도 욕실에 붙여놨는데 최고예요. 음악 들으면서 샤워. 아, 상상은 하지 마시고. 네. 오시기만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선물 주는 드리는 곳 아마 이곳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원장님 저희 한 시간 동안 함께 왔는데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좋고요. 네. 네 다음에 한번 뵐게요. 네. 다음에도 어떤 걸 배워볼 수 있을까요? 막 다이어트도 배웠고요, 미용도 배웠는데. 저를 변화시키는 거죠.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네, 저도 잘생겨지고 네. 싶어요, 이제. 그렇죠. 네.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선생님 꼭 다시 한번 네. 뵐 수 있기를 네, 바라겠고요. 네,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다음주 이 시간에는요 네.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만들어볼 수 있는 클레이 점토 수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양영미 선생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스튜디오 방문하셔서 직접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네. 네, 2월 23일 수요일 자 트롬 스타일러 방송이 바로 이곳 라이프스쿨 스튜디오에서 펼쳐집니다. 네네네. 2월 23일 수요일 방송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FNCTV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죠?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맛있겠다. 걸어 만나도 매일매일 새우처럼 신개념 우류관리기 LG 드롬 스타일러 그 정체가 궁금하시죠? 2월 23일 수요일 라이프스쿨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정윤기가 제안하는 2011년 패션 스타일링과 함께하는 1시간 대한민국의 연인 고소영 씨도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2월 23일 수요일 LG 드롬 스타일러 런칭 기념 특별 생방송 여러분들 많은 기대 바랍니다. It's a beautiful day. 새우처럼 걸어 만나도 새우처럼 LG 트롬 스타일러. 왜 정수기 물도 다시 끓이세요? 우리 아이가 마실 거니까. 의심을 버리세요. 정수기 속 1%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LG의 기술로 정수기를 바꾸다. LG 정수기 의심까지 걸러주네? 800년 왕실에 바쳐진 공진비단 새롭게 태어나 피부의 시간을 멈추리라. 왕후의 얼굴선은 아래로 향하지 않는 법. 공진향 기엔진 크림 후. 당신이 원하는 주방은 예쁘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당신의 생활에 맞춰 당신의 취향에 맞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디오스 빌트인 풀 라인업.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풀 라인업이 좋다. LG 디오스 빌트인. LG 라이프스 굿 스튜디오. 라이프 굿. 라이브 이즈 라이프.